민수, 열은 좀 떨어졌어? 네. 민수, 방긋거리고 웃는 거 보니까 지도 편해졌나 보다. 애 키우다 보면 감기도 들고 열도 나고 그런 거지. 아주 네가 먼저 초죽음이 되더라, 유난스럽긴. 민수 막 갖고 잘 먹지도 않고 그랬던 게 너무 후회가 돼요. 우리 민수가 몸이 약한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, 이모. 그땐 그로스백이 더 있었어. 식은까지 전폐하고 누워있다 병원에 엎혀갈까지 했잖아. 네가 민수 낳는다고 고집 부릴 때 내가 죽어라 반대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네가 이렇게 이약 물고 살게 된 게 민수 때문인 것 같기도 해. 나 민수 아니었으면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, 이모. 어휴, 나쁜 놈. 응? 지 자식 배에 품고 있는 여자를 그렇게 배신을 때려?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? 그 사람이랑 민수가 무슨 상관이라고요? 아이, 나도 그놈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,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치받는 걸 어떡해? 이모 정태 씨한테 절대 말 실수하면 안 돼요. 나 그럼 이모 다신 안 봐. 민수랑 아무도 모르는데 도망가서 살 거예요. 그 걱정 마. 아무리 내가 푼술해도 그 집에 민수에게 들어가게 하겠니? 아이고, 걱정 말래도. 근데 그놈은 애는 낳았나? 이모! 아, 알았어. 아유, 이놈의 입을 꼬매버리든지 해야지. 아유, 진짜. 아유, 아유.